안녕하세요. 불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. 오늘은 올해 그 옥수수 심고 배추 심을 밭에 그 발효된 돈분 뿌리는 거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는 거는 미생물 발효 액비 해가지고 그 개산 친환경 그 한돈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건데,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돼지 배설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. 이거는 전량 원하는 농가에는 더 무료로 뿌려주고요. 시청만 하면 이렇게 무료로 뿌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실고 와서 이게 한 통이면은 꽤 많은 양을 뿌릴 텐데요. 여기서 이제 양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양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호수를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. 가서 이제 저기서는 트랙터에 이제 그 뿌려주는 기계가 달려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어요. 매년 이용하고 있는데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뿌리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조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네요. 이 밭은 작년에는 콩을 심었어 가지고 밭이 좋아요. 좋은데 작년에 콩을 수확하고 나서 다른 퇴비를 못해 가지고 이거를 좀 뿌리려 그래요. 이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뿌리면은 좋거든요. 트랙터에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죠. 아주 천천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리는데 아주 고르게 뿌려지죠. 기계가 아주 특이한 기계예요. 잘 나오고 있죠.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이게 또 밭에서 또 발효가 조금 더 돼 가지고 근데 가까이 왔는데 냄새도 안 나네요. 발효가 잘 돼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. 오늘은 옥수수 밭에 일단 양돈 액비 뿌리는 거 간단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